자,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느냐,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의 질문인데, 제가 이제 그 질문에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가장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자,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조건적으로 보이는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은 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내가 왔다. 그 말은 율법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이거하고 17절하고 18절, 이 두 절이, 아, 안식일 교회가 옳다! 라고 제가 단정을 내리고 그 교회에 입교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율법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입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이게 완전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말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18절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 반드시가 엉뚱한 데 붙었어요. 1.1절이라도 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 반드시 갖다, 어디 갖다 붙어야 되면 여기 갖다 붙어야 돼요. 반드시 다 뭐예요?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지 않는 걸로 보고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율법이란 것은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다 이루리라. 이 두 마디 말씀을 제가 오해해가지고 안식일 교인이 됐다. 안식일 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 유대인들이 지킨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 율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배하러 온 것이 뭐예요? 아니지. 왜 배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하러 오지 온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딱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 말을 어떻게 지금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렇게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보면 안식일 교인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 전 그렇게 보고 이상하다. 장로교회는, 감리교회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써놨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식교회가 맞다. 그래서 저는 안식교회가 맞다고 확신에 차 있었어. 그래서 참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확실하고 옳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안식일 교회 이단이다 그래도 어떻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이거 보면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나.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게 왜 이단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다 뭐예요? 다 이룰 것이다. 또 율법 안 없어진다는 거야. 그죠? 근데 17절에서는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이 말은 몰랐어, 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율법을 또 다 이룬다는 말도 몰랐어. 그러면 18절대로 한다면, 율법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은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뭐예요? 뭐 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은? 율법은 내가 이루려고 왔다. 요거를 몰라서 제가 안식일 교회 35년을 정말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그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라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강의도 있어. 근데 요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때는 이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 일요일 지키지 말고 토요일 날 어디에 있는 대로 십계명에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저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뭐를? 하나님의 계명과. 근데 왜 안 지켜? 이런 거 갖다 대면 다 안식일 교인 돼야 돼요. 지금 일반 개신 교인들이 이거를 갖다 대면, 안식일 교회가 맞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안식교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맞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율법은 불완전하다. 하다. 그 다음에, 율법은 어떻게 돼? 이루어져야 한다. 자, 불완전하니까 완전케 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이루신다. 누가? 예수님이.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예. 예. 그러면, 율법이 완전케 된다? 율법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자, 이래 놓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렇죠?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다 이루리라 완전케 할 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 사형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요? 들었으나. 들었다. 누가 말했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도 죽는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전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율법은 어떻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 율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딱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네? 자, 너희가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누구에게? 옛사람에게. 예. 네. 옛사람에게. 아주 옛날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예. 네. 벌써, 1500년 전. 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들었다. 그런데, 누구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거는 개자식이란 말입니다. 개자식이라고 말하는 자도 공회에 잡히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되고, 저 자식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하고, 모세 시대는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 오니까 어떻게 돼? 예,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워하고, 예. 네. 미워해도 뭐예요? 안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이 어떻게? 예, 네, 수준이 훨씬 어떻게 된 거요? 수준이 높아진 거요. 아, 수준이. 그쵸?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수준은 어떻게? 모세가 말했던, 구약에서 말했던 율법보다 어떻게? 훨씬 수준이 높아. 까마득하게 높아.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노하고 미워해도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워할 놈, 미운 놈을 미워해도 안 된다. 라면, 나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부족해. 그것을 완전케 하면 무슨 말이에요? 미운 놈도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원수를.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불완전한 그리고 그 이루어져야 할 그 모세 율법은 어디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완전케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네.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몰랐다, 이 말이야, 이거를. 예. 네. 이거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케 되면 뭐예요? 율법이 완전케 되면 뭐가 돼? 사랑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한 것과 그 외에 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들었다 하게 어떤 뭐 잡다한 수많은 600 서른 몇 가지의 계명들이 다 있지만 사랑하라에서 뭐예요? 완성되는 것이래. 박수, 박수, 박수.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그게 이제 완전한 뭐예요?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 사랑하다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은 가만 보니까 다른 것 같이 같은 이유는 뭐예요? 왜 수준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낮았어요? 율법을 주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의 수준이 뭐예요? 아, 왜 노예들이 노예 근성들. 그러니까 그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택도 없는 말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그 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수준을 어떻게 팍 낮춰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수준 그래서 수준 낮은 놈을 어떻게 갑자기 그냥 최고 수준을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조건 일단은 조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왜? 그 수준 낮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 수준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다 이루신다는 것은 뭐예요? 다 여기 중요합니다. 다 이루신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아. 그래서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 죽이지 말라가 율법이야. 응? 이 원수를 어떻게? 탁 죽여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래도 죽이면 안 돼. 응.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 진짜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완전케 하셨어?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존재요? 원수들이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그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그 율법이 이렇게 완전한 거다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우리는 그거를 뭐요? 못하니까. 우리는 못해. 저도 못해. 예. 저도 그거 좀 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거든. 예. 우리 본부장님이 오늘 새벽에 미국으로 갔다 뭐 한 3-4일 있으면 올 거예요. 오는데. 예. 왜 그런지 해방된 느낌? 그런데 또 허전한 느낌? 그 참 부부란 건 묘해요. 그런데 그래서 없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고 이게 뭐였던 거지? 맞죠? 그렇죠? 예, 부부란 건 이게 없어도 안 돼. 근데 있어도 문제야. 예. 그래서 우리 이명일 선생이 아주 편할 것 같아. 좀 필요하다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가서 보고 네. 아이고 이제 암이 완전히 살려야 돼. 그러니까 암한테 감사해야 돼. 정말 네. 녹음은 안 됐으니까 네. 녹음 됐어요. 과연 예수님이 결국 이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지켜주셨어.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루려 하신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이 율법은 사실은 알고 보면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아, 약속이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뭐를 약속하는 겁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저도 이 얘기를 오늘 제일 제가 이해를 확실히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처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그렇죠? 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죽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뭐 하려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기 위해. 왜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고민은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난 아무래도 이 왼수가 미운데? 응? 그래서 고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는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계속 일하시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작업은, 그 작업은 결국 우리가 부활을 탁 했을 때, 진짜 더 이상 이런 나가 아닌, 이런 나를 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점점,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해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막 다 집어치고 뭐요? 탁 자르고. 누가 뭐라 그러든 뭐요? 뭔 살아? 그런 생각까지도 해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안 들고, 어떻게, 자,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나가려면, 내가 더 저어줘야지.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저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도 믿기는 믿거든요. 그 왼수를 사랑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때보다 지금 어떻게 수준이 어떻게 꽤 올라갔어. 그거는 성령이 없었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령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 지금부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래서 나이 들면 뭐라 그래요? 이 원수야. 그래. 영감이 그냥 이제 영감이 주로 나이가 많으니까 영감이 먼저 늙어 가지고 이제 헬렐레 하고 있으면 한마씨가 뭐라 그래요? 이 원수야. 이제 그때는 복수 좀 하죠. 그렇지. 그거는 성령 없을 때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이 막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참 이 성령이 오시면 서로가 그 본부장도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참아요. 그러니까 야, 저 정도 참아주는 것도 뭐예요? 고맙다. 이래가지고 이 완전해서 행복하기보다는 서로가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을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그것을 보충해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참 하나님 덕분이다. 성령,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만큼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완전케 되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가 뭐 한 때다? 새로운 피조물. 돌아,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새로운 비전물이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 희망을 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미워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거 더 이상 나가면 결국 뭐요? 원수를 죽이지 말고 어떻게? 죽이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이 이제 쭉 이루어져 나가고 완전하게 된다. 자 그러면 넷째 계명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 이번 무슨 약속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어저께 본 신명기 9장 9절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9장 9절에서 돌판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 무슨 돌판? 언약의 돌판. 그래서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무슨 궤라고 불러요?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 예. 그 십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안식을 하라 라고 되어 있어.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떻게 쉬라. 그럼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 네? 자, 그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그 안식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네. 그게 뭐예요? 옛날에 이 불완전, 이 율법이 불완전하고 이 율법이 명령인 것처럼 보일 때는 형벌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야 돼. 죽여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 무시무시했어. 근데 그거는 불완전할 때 얘기야. 그래서 안식을 이룬다, 안식을 우리가 맛본다는 말은 그 안식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야.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안식이 아니야. 옛날 유대인들은 내가 이 모세 율법을 잘 완전하게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무슨 걱정해요?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요즘 교인들 다 마찬가지. 이 정도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몇 명을 사랑해야 되냐? 네? 100명을 사랑해야 되냐? 50명을 사랑해야 되냐? 네. 이런 걱정.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가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이래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느냐? 라는 불안. 그렇죠? 안식이 없어. 그러면 그 안식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러 왔다 이 말이야.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었다 이 말이야. 그 무슨 말이야? 사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대로 설명이 다 됐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불안하고 우리 속에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십계명은 안식하라. 그런데 안식이 돼야 안 돼? 맨날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안식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오늘 일 안 해. 일 안 하는 거는 일 안 하지만은 진짜 마음속에 안식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결국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못 지켜.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안식일은 신문도 보면 안 된다, 텔레비도 보면 안 된다. 응. 그래서 근데 애들이 막 텔레비 보고 싶어서 막 난리야.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텔레비를 볼 수 있냐 하면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 끝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지금 2시간 반만 기다려. 이거 그게 아무런 그렇죠? 그럼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안식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뭐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평안함. 왜?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는 그 평화, 안식. 응? 그걸 누릴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야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불안은 없어졌대.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 전혀 그런 것이 불안하지 않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응?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피 흘리시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안식이다 이 말이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예요? 그것도 보혜사 성령이다. 그럼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전케 해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와!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이 와서 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너 대신 죽고
자기가 죽으시고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을 보혜사 성령이 딱 줄 때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 안식이 완전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요?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일하면 죽여라라는 그 노예 시대에 철저히 조건적이던 율법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대신 죽고 너희를 위하여 안식을 이루었다. 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다 이루었다. 오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구나. 그렇구나. 그럴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드디어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한다.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면 안식교회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면 망나니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랬어. 어떤 경우에 망나니가 될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거를 배우면 망나니가 되죠. 그러면 율법이란 게 아무것도 필요 없네?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부터 살아도 되네? 그거는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다. 성령이 와서 율법으로부터 해방하면 나는 진짜 안식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나는 이미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그거는 진실이야. 나는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를 걸고 넘어져서 나를 아, 나 같은 놈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만들라고 해도 절대로 뭐예요? 안 될 거야. 나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갈 거야 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다른가를 좀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조건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근데 그것은 결국 영적인 미성, 영적으로 전혀 성숙이 없었을 때는 일단은 수준부터 어떻게 높여 율법으로 수준을 높이고 결국은 그 율법 속에 있는 언약 약속을 결국은 누가 대신 완전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케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안식을 십자가로부터 오는 안식을 받으시면 이제는 토요일이나 주일 하루에 국한된 안식이 아니라 그 구원을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매일이 놀라운 옛날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완전케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안식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안식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또다시 불안을 던져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질병까지도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는 의심을 품도록 사단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믿음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